이제 커브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. 뒤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. 아, 오늘 좋은데요, 김종원 선수. 네, 초반흐름이 나쁘지 않네요. 자, 대공 쿠션에 좀 붙어 있어서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, 욕심내지 않고, 스트로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쳤습니다. 강한 타격으로 돌려놨습니다. 대회전. 네. 이런 공은 뭐 아끼지 말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. 지금 딱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애초부터 그냥 바로 3쿠션으로 맞출 생각이 없었죠. 시원한 샷을 보여주는 김정원. 왼쪽 회전을 이용해서 원쿠션 뱅크. 잘해주고 있어요. 지금 9점 모두 김종원 선수가 득점하고 있습니다. 네, 김도재 심판이 이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걷어냈는데, 참 심판을 보면서 저런 걸 주워달라고 했을 때, 저도 예전에 심판을 이제 선수생활을 할때본 적이 있는데, 급하게 집으려면 참잘안 집혀요.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. 그렇죠. 천천히 다가가면서 오늘 흐름을 잘 만들어 가는데요. 네, 대단합니다. 3점에 올라서는 KS 샴푸 김종원. 김종원 선수는 최근에 열렸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는 최근에 열렸던 모든 대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팀 리그에 또 TS 챔프 히어로스의 이제 리더까지 된 상황인데 아마 자신의 당구 인생에서 가장 지금 멋진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최대한 잘 살려서 PBA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멋지게 더블 쿠션 성공하면서 연속 6점, 11대 3. 오늘은 생각한 대로 공격이 잘 들어가고 있는 김종원 테스 샴푸입니다. 바로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좀 강하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깨끗합니다. 네. 코너 쪽 좋아요. 완벽합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7점째.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글렌 허프만. 이 당구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이런 거죠. 분명 지난 1, 2라운드를 통해서 에버리지도 가장 좋고 또 승수에서도 상당한 그런 높은 기록을 보였던 글렌 호프만 선수 그리고 또 팀을 이루고 있는 김봉철 선수도 상당한 수준 객관적인 전력 이렇게 데이터로만 본다면 효원수 팀이 훨씬 앞서 보이지만 이 PBA 당구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. 이 에버리지와 꼭 연관 지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. 짧은 시간 동안 누가 가장 최대한의 집중력을 보이느냐, 이게 승부를 결정짓거든요. 이번 이닝에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?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보면 김종원 선수가요, 뭐 키스, 염려되는 키스를 모두 다 피해내면서 완벽하게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. 네, 자세가 조금 불편하지만 얇게 빠르게 치고 나오겠다는 얘기죠. 아, 정맞아 떨어집니다. 네.